뭘 말씀을 드렸냐면, 다들 게임이나 덕질 같은 거 진짜 광기로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진짜 광기로 밥안 먹고, 잠안 자고, 화장실 좀덜 가가면서 몰입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있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지속이 안 되는 건 퀘스트 설계 문제예요. 사실 컨텐츠라는 건 진짜 사람이 빠질 만한 걸 엄청 열심히 연구해요. 특히 게임은 일단 주기적으로 들어올 만한 동기를 만들어요. 친구가 있거나 퀘스트가 있거나 출석 뭐 이런 걸 시킨다거나, 그리고 성장이 있어요. 약간 들어가서 오늘 무슨 스킬을 수련하면 내가 조금 더 강해져서 어떤 던전을 갈수 있고, 그 던전에 가면 그 던전에 있는 보상을 받아서 난좀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룩을 가질 수 있어.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어느 누가 게임을 하러 들어와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가질 수 있고, 또 들어오게 만들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 그냥 돈 받고 그 설계를 한 사람보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짠 설계가 나한테 좀 동기부여가 좀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문제인 거예요, 그건.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크로키도 해보고, 막 인체 형태도 연구해보고, 내가 뭘 하면 될것 같아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와요. 이 성과가 좋든 나쁘든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랜덤 박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설이잖아요. 이 가설은 일단 실행해서 성과를 볼 때까지 이게 맞는지 잘 몰라요, 여간하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약간의 랜덤 박스 같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뭔가 나한테 딱 맞는 공부법을 발견해서 그걸로 쭉 밀고 가서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가차가 잘된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설을 세웠어? 실행을 했어? 성과가 나왔는데 한 번에 잘 맞는 게 나왔어. 그러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빨리 찾은 거죠. 가설을 세웠으나 실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거나, 가설을 세웠고 실행을 했고 성과를 내봤지만 등급이 낮은 성과만 나왔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동기부여가 다른 데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은 이겁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면, 저의 경우를 얘기해볼게요. 제 인생에서 제일 현생을 놓고 했던 게임은 마비노기예요. 그래서 마비노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마비노기에서 일단 미친 듯한 한량이었어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속한 이 집단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중박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쩔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 강해지기 위해서 막 스탯 뭐100 플러스 1을 위해서 뭐 6시간 동안 여우에게 카운터라는 스킬만 가지고 피통이 막120 정도 되는 애를 일부러 오랫동안 때리기 위해서 내 데미지 수치를 1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 피통 120짜리 여우 한 마리를 데미지 1로, 똑같은 여우 한 마리 가지고 120번을 카운터 스킬 하나만 써서 잡은 다음에 이
카운터라는 스킬을 레벨업을 해서 덱 1을 얻어가면서 이 일을 반복해야 되겠죠. 덱도 해야 되고, 인트도 이렇게 찍어야 되고, 다른 것도 찍어야 되는데, 이 모든 스탯이 한 10가지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 근데 이 모든 스탯이 일단 F랭크에서 A랭크로 가고 나면 다시금 뭐 9랭크에서 1랭크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맞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 타입이 단순 반복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로 장시간, 뭐 짧게는 그래도 하겠죠? 근데 단순 반복에다가 장시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전 탈출해요. 이게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게임에서도 이것만큼은 일하는 느낌 나서 절대 하기 싫어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림 공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코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트랩은 절대 밟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빨리 질려요. 그래서 좀 단순한 거 있잖아요. 제가 크로키도 되게 꾸준히 하는 편인데, 근데 그 크로키조차도 엄청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키 하나 하고 나면 다른 공부하고, 다른 공부 짧게 하고 나면 또 다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엄청 짧게 뭐 30분에서 한 1시간 미만으로 엄청 쿨타임 짧게 잡아가지고 빨리 돌려요. 저는 그 편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건 짧게 하고, 좀 재미있는 건좀더 길게 하는 편이긴 해요. 여기서 약간 예쁨을 추구하는 게 들어가면 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전 크로키의 예쁨을 추구한 게 뭐였냐면, 이 가차를 돌렸죠?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고 성과를 봤죠? 이걸 보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크로키도 그냥 못생기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좀 예쁘게 하거나 혹은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예쁜 내 그림체, 룩이죠? 예쁜 내 그림체를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크로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보고 크로키 하잖아요. 사진 보고 만화체로 크로키 하잖아요. 이게 사진 보고 직접적으로 내가 당장 쓸수 있는 미형을 만들어내는 크로키를 하게 되면, 이런 크로키는 제가 1시간 넘게도 해요. 근데 그냥 보고 그리는 크로키라든지 졸라맨으로 그리는 거는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룩덕질 하는 것처럼 뭔가 심미적으로 제 호기심이나 그런 걸 자극하지 않는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크로키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룩덕질을 좋아하고 심미적인 건 엄청 파고든다 하시면 좀저 같은 방식으로 가설을 세워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내가 한 크로키 안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일단 뭐제 캐릭터를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라는 캐릭터가 이제 게임에서 몰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탐색할 수 있는 그냥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게임이 진짜 여러분들을 계속 들어오고 계속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퀘스트가 약간 어렵더라도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용을 잡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낚은 레벨 디자이너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뮤비에게 드래곤 토벌이라는 퀘스트를 주지 않아요. 이걸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그림 그리려고 할 때도 쉽게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퀘스트이기도 해요.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 인체를 뭔가 이 각도의 얼굴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려볼 생각인데, 한 번에 잘 나왔으면 좋겠어. 한 번에 잘 안, 혹은 한 번에 잘안 나와서 실망스러워. 이게 이거예요. 유비에게 드래곤 톡 오케스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괴감에 빠진 다음에 한동안 그림에 대한 의욕이 꺾이잖아요. 게임도 그렇게 이렇게 시키면 유비가 패스를 받고 한번 드래곤에게 아주 비참하게 짓밟힌 다음에 게임을 지워요. 진짜로. 그래서 절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낚은 레벨 디자이너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날 낚았나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뉴비에게는 뭘 하냐면, 일단 진짜 나중에 고렙이 되면은 발에 채워도 죽지도 않을 것 같은 엄청 작은 보상을 줘요. 뭐한 10골드 같은 거 주면서 되게 누더해 보이는 뭔가 가죽 조끼 같은 거 하나 주죠. 그리고 뭔가 이빨 나간 것 같은 이 빠진 나이프 같은 걸 주죠. 근데 맨손으로 때릴 때보단 조금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 퀘스트 굉장히 쉬워요.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퀘스트를 받고 성문 밖에 나가서 그 앞에 바로 보이는 몬스터를 맨주먹으로 약간의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긴 하지만 여간하면 한 번에 혹은 한 두세 번만 시도를 해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약한 애들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고렙들이 달리는 그 바람에 채여서 죽는 애들이죠. 아무튼 그런 나약한 애들을 금방 잡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런 엄청 사소한 보상을 줘요. 그래서 엄청 사소한 보상. 하지만 엄청 쉬운 퀘스트예요. 그냥 가서 몬스터를 클릭만 할수 있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퀘스트를 줘요. 그리고 사소한 보상을 주죠. 근데 이걸 엄청 자주 해요.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캐주얼 게임으로 갈수록 그거 되게 많이 생각이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혹시 하고 있는 MMORPG라든지, 혹은 대전 게임 같은 거 해보셨으면 정산 화면 있잖아요. 퀘스트 완료 혹은 승리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 장면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효과음 생각날걸요? 아마 다 재생되고 있을 거예요. 이말 듣는 순간. 뭐냐면, 사소한 보상을 주는 쉬운 퀘스트를 엄청 자주 반복한 다음에, 엄청, 이게 두 번째인데, 엄청 요란하게 축하해줘요. 엄청 찰진 음악과 엄청 찰진 이펙트와 박수 쳐주는 NPC도 있고 뭔가 따란 하면서 막 엄청 웅장한 소리 나오고 막 그게 게임을 꺼도 생각이 날 정도로 화면을 구성해요. 사실은 그 게임에서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요란하게 축하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요란하게 축하해주는 거에 엄청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사소한 보상인데도. 사실 처음에 이 빠진 나이프, 뭐 10골드, 이 정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요란하게 따란 하고 있는 게 되게 성취감을 준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치 바랑 스킬 창이에요. 이 요란하게 축하를 하고 나면 경험치 바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0 EXP가 증가했다고 알려줘요. 경험치가 쌓였죠. 그러면 내가 전체 레벨이 있잖아요. 뭐 지금이 1레벨인데 여기 2레벨까지 가려면 EXP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레벨업을 엄청 빨리 시켜줘요. 왜냐면 자주 반복해야 돼서. 자주 반복해서 요란하게 축하하는 거 여러 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 이빨을 보여주고, 아, 내가 무당벌레를 10번만 잡으면 레벨이 2로 오르겠구나. 레벨 2가 오르면 나는 조금 더 강해질 거고, 이 요란한 축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무당벌레를 잡을 때마다 빠밤 하고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당벌레를 10마리 잡을 때까지는 약간 이 요란한 축하를 기대하면서 약간 인내하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공부 이렇게 했으면 엄청 재밌었을 거예요. 처음에 선만 그어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나한테. 얼굴만 그려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굴 10개 그리기 이렇게 걸어놓고 약간 더 참았다가 박수 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여러분도 엄청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 그릴 때마다 경험치 바가 보였으면 더 재밌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